도핑 문제도 있고 공정한 시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수들이 아 여기를 믿고 거기 가면 공정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 협회가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체육 발전과 더불어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죠. 선진 건강 문화를 매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종 국내외 대회,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 대회를 통하여 우수 선수 선발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국제 보디빌딩 피트니스 대회의 교류를 통해서 각국 간의 상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안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운동을 생활화해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것에 동시에 내실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권지관 회장님 이전의 협회는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뭐 유지를 했다면은 이후부터는 전통 유지와 동시에 유튜브든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회를 알리고 선수들한테 정보 습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협회는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우선은 과제를 삼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시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도핑 문제라든지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건 스포츠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정성을 지향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저희들은 잘 아시는 미스터 코리아, 미즈 코리아, 미스터 YMCA 선발 대회가 있고 우리 협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권위 있는 대회라고 볼 수 있죠. 보디빌딩인들의 꿈이죠. 여기에 대해 출전해서 입상하는 거는 가장 역사가 깊은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5년도에 미스터 코리아를 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학 고교 보디빌딩 또 미즈 피트니스 대회. 우리 협회 전문 선수 대회 중에 대표적인 대회죠. 이게 대학 고교 미지 대회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미스터 코리아 못지않게 긴 3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선수들과 대학부 보디 피트니스 비키니 피트니스 이런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이제 19세 이하의 선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회로 학생부의 상징적인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스타트로 열리는 대회고요. 세 번째는 각 시도 지부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미스터 서울, 미스터 부산, 경기, 인천 각 시도의 대회들이 쭉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국 체육대회하고 미스터 코리아나 미즈 코리아의 예선전을 겸하는 대회도 있죠. 그렇게 세 가지 성격으로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대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아시아 무대고 세계 무대를 뛸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뛰었거든요. 진짜 뭐 배우러 간다는 심정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디빌딩은 거의 세계에서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작년에도 뭐 세계대회 나와서 종합 2위를 했고 대표 선수들이 피땀흘린 노력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선수들한테 진짜 대단하다고 봅니다. 국제대회를 나가보면요. 거기서도 도핑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보다도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엄합니다. 도핑. 그런 도핑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순수하게 정열을 가지고 음식과 운동과 휴식과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해서 그 세계대회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권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대단하다고. 내가 후배들이지만 진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따로 뭐 박수 좀 사주시고 좀. 그럼요. 아유, 뭐 비싼 건 못 사더라도 사주고 뭐 격려도 하고 뭐 만나서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아시겠지만 약물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고 선수들도 본의 아니게 다 도매금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우리 협회는 그거를 유일하게 잘 버티고 도핑하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부터 협회도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된다. 저희들은 약물의 폐해를 뭐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공정한 시합도 되고 선수들의 건강도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암울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합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역들도 지부들도 시합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 선수들도 뭐 시합을 못 뛰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제 2023년 각종 대회가 다 열릴 수 있도록 협회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처음 스타트로 4월 9일 날 공주에서 대학 고교 미지 대회를 시작으로 75년 역사에 또 미스터 앤 미지 코리아, 미스터 YMC 대회, 인천 광역시 장배 대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회, 대한체육회장배 뭐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고 올해는 뭐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시합을. 많이 이제 선수들이 좀 나와서 지지개를 펴주고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회 또 현 집행부 임원 또 선수 각 시도 임원 보디빌딩 관계자분들이 정말 일치 단합을 해서 정식 종목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4년 동안 부단의 노력을 했습니다. 정식 종목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축하해 줄 일이고 굉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각 지부들도 생기가 돌고 선수들도 이제 계약 실업팀들이 생길 거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광진구청팀 또 광주에 있는 광주시 체육회 실업팀 뭐 이런 게 두 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생기겠죠. 정식 종목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도핑이 나오거나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시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도핑이 나오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거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국가대표 선발전도 더 아주 다양성 있게 할 거고 규정도 더 엄하게 해서 국제대회도 많이 활성화시킬 거고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핑 문제도 있고 공정한 시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수들이 아 여기를 믿고 거기 가면 공정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디빌딩하고 피트니스라는 그 종목 자체가 모든 운동의 기초 운동이고 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어두운 방향으로 약물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비즈니스 쇼맨십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만 흐르다 보니까 야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듣죠. 저희들이 그런 거 들을 때 제일 협회 측에서 보면 안타깝죠. 무슨 보디빌딩 쪽이나 피트니스 쪽의 시합에 있을 때는 우리 협회로 전화가 와요. 그런 컴플레인을 아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아 그런 거냐라고 또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사설단체 쪽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설단체는 도핑에 대해서는 뭐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또 공정하지 못한 시합 관계 또 한 가지는 대한보디빌딩 제프처럼 그런 룰이 쫙 정해져 가지고 스포츠화 시켰는데 이게 어떠한 자극적인 자세라든지 동작 퍼포먼스로 인해서 상업적으로 뭐 이렇게 대두가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로 보고요. 대한보디빌딩협회는 무조건 도핑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대로 나갈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국체전에서도 지금 종목을 조금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보디빌딩의 8체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량급의 4체급에서 가장 도핑이 많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래식 보디빌딩 쪽에 클래식 보디빌딩은 그래도 머슬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그런 프로테지가 적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여성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여성도 지금 뭐 사단단체 쪽에서는 약물 관계에 자유롭지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디 피트니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수들이 그런 꿈을 바라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시합을 나가서 정직한 시합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와다에 등록돼 있는 카다의 도핑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있고 도핑 방지 근절과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거기엔 타협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한보디빌딩협회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핑 근절에 무조건 앞장을 쓸 거고요.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고요. 심판위원회가 있어서 배정 문제라든지 심사 규정이라든지 이걸 철저하게 아주 강화를 시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로 크게 만들어진 근육은 부자연스럽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시합장에서 느껴요. 그 선수가 약물을 했다는 그게 없잖아요. 도핑 테스트 외에는.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나오는 선수들은 약물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몸매 근질이 필요가 없고 진짜 영양과 근육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다이어트 강도와 컨디셔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하 밸런스가 맞고
그냥 미적으로 정말 보디빌딩이죠. 그게 보디빌딩의 근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세계연맹도 IFBB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보디빌딩,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종목, 그런 종목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세계연맹에서. 앞으로 대한보디빌딩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이 무리하게 약물을 먹고 근육을 키우고 그런 거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점점. 그게 옛날 과거의 클래식화된 몸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게 정말 보디빌딩한 추구하는 그 모양새로 가야 된다. 피트니스 종목. 그거를 저희 협회가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선수들이 운동을 지금 많이 한답니다.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이 됐죠. 과거에 약물에 적발이 돼서 징계를 먹어서 했던 선수도 다시 돈을 내고 도핑 테스트를 받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오늘 선수부터 전화로 문의가 많이 와요. 언제 시합이 열리냐, 어떻게 되느냐부터 딴 때보다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제일 반응이 빠른 게 각 시도 사무국하고 대한보디빌딩 협회 사무국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 역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전국체전에 다시 들어오고 미스터 코리아 미즈 앤 코리아라든지 미스터 YMCA 그 정통적인 대회부터 그 밖에 못 열렸던 대회까지 몽땅당 이제 열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떠한 반응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올해는 정말 시합들이 다 열려서 아무 일 없이 또 국제대회도 또 계속 열리거든요. 국제대회도 또 나가서 좋은 성적도 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국체전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정식 종목이 돼서 아 정말 보디빌딩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팀이 없어지면 선수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거 못 막잖아요. 연봉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받게 되고. 그러면 전국체전을 위해서도 선수들이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할 거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도핑을 막아야 되니까 철저히 할 거고. 그것 때문에 회의도 계속 열립니다. 각 지부들, 실무자들 많이 회의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별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지금. 국제 추세로 따라가서 우리가 이제 점점 클래식화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원래 보디빌딩이 추구하는 거였다, 이거죠. 선수들을 위한 협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고 올해 전국체전 아까 말씀드린 정식 종목으로 전환됨에 대해서 도핑 근절을 위해서 더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폐가 존속을 할 게 되고 이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도록 선수들을 더 다독거리고 독려하고 그래서 전통도 한편 이어나가야 될 거고요. 크게 얘기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소위 말해서 도핑하고 싸우고 국제대회에서 나가서 좋은 성적 내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이 보디빌딩이 희망이 있구나. 너무나 열심히 늘 해줘서 일단 선수들한테 너무 박수 쳐주고 싶고요. 관중들이나 팬들이 계속 그래도 우리 협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주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선진협회가 되도록 좀 더 발전된 협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쳐주는 많은 분들한테 이 자리를 드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더 발전된 협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일 좋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